야, 안방도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원래 여기가 도로? 없었어요. 네. 네. 없었는데 없었어요. 가벽을 세워서 네. 드레스룸을 좀 짠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 드레스룸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다 벽이면은 답답하니까 이게 불투명 유리를 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개방감 있게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벽이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길게 복도처럼 또 네네. 중간에 네. 연결이 되네요. 네. 되게 환해요 지금.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환한 지역이고 네. 여기 밖을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숲을 볼 수 있는 산을 볼 수 있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숲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정말 숲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고원무지. 고원무지. 네. 그래서 이제 전망이 꽤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아이들보다는 저희가 공원 좋은 곳 저희 위주로 살기 위해서.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붙박이를 네. 이렇게 다 짜놔서 네. 굉장히 아늑해요.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지금 침대 사이즈를 염두에 두시고 네네네네. 다 붙박이로. 다 붙박이로. 붙박이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채광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네, 침대를 보면 눕고 싶은 생각이. 누워봐도 될까요? 네, 누워보세요. 하늘이 보이나 한번 봐요. 네, 네, 하늘이 보여요. 네. 저렇게 누워보세요. 좀. 실내를 무릅쓰고. 괜찮습니다. 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늘이 보여요? 보여요. 네, 잘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서 있었을 때는 숲이 보였잖아요. 네. 누우니까 하늘이 진짜 보여요. 정말 하늘만 보여요. 네. 이야, 여기서 이제 넷째가 나오겠죠? 아. 뭐 컨셉은 그래요. 뭐 네. 별을 봐야 별을 따지 약간 이런 컨셉인데.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게 네. 두 분이 그럼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걸까? 저도 궁금해요. 네. 아, 제가 저 학교를 네.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다른 과 언니가 네. 자기 꿈을 꿨는데 네. 이 사람이랑 저랑 손잡고 교회를 가는 꿈을 꿨다고 너희들은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처음에 만났는데 네. 저는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처음 너무 별론 거예요. 네. 이제 너무 부끄러웠는지 막 바지를 막 만났는데 걷어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 그랬는데 이제 다 헤어질 때 이제 자 예. 운종석에서 이제 제가 내리고 보조석자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예.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딱 악수를 예. 딱 하는 이 사람이 장난으로 내 마음이 느껴졌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느껴졌어요? 확 예 저 그러니까 전기가 온다 그러죠. 전기가 진짜 확 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선수네. 내 마음이 느껴져. 느껴진다. 마지막에 멘트가 중요합니다. 저보다 손이 훨씬 더 부드러우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